초반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일단 먼저 몇몇 부분을 접착을 하고 부품 중에 큰 부품들을 떼어내서 가조립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여러 번 작업을 했지만 그래도 또 그동안에 금형을 자주 또 찍고 하기 때문에 뭉그러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경험 있고 만들어 본 기지지만 또 작업 초반에 가조립은 꼭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조립을 먼저 해보고 있는데요. 원래 주익이랑 동체가 붙는 부분이 상당히 단차가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 부분에 손이 많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가조립 상태랑 저기 또 접착을 했을 때 상태는 또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조립을 해서 틈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미리미리 확인을 좀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앞으로 쭉 이어지는 작업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캐노피도 일단 피팅을 해봤는데요. 제가 단자형은 가세가와를 많이 작업을 했는데 복자형은 그러고 보니까 처음 작업이라서 저 부분을 맞춰보니까 캐노피가 조금 사이즈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장내에 캐노피를 열어둔 장내가 많은 것 같은데 접착을 하려면 조금 뭐 접착하고 오래 잡고 있거나 해서 틈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하지 싶습니다.